맛을 보시는 분 중에 김태희 씨랑 B 씨 이렇게 계셨어요. 쟤들도 밥 먹고 똥 싸는 게 똑같는데 나랑 다를 게 뭐야?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야, 무대 공포증이 있어갖고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 나 실제로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 요즘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가게에서 익숙해지니까 다른 어떤 공연장에 갔을 때 가끔 조금 무대 공포증 같은 게올 때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티 나는 게 있어. 긴장을 많이 하면 목이 안 움직여. 그래서 저 공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목을 못 움직여. 그러면 긴장한 거야. 근데 그 디버프가 버프가 되는 좋은 점이 뭐냐면 몸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내가 늦춰야지 하면서 더 천천히 행동해. 오히려 천천히 행동하니까 평상시 행동이랑 같아져. 원래 사람들이 긴장하면 더 빨라지잖아. 근데 나는 긴장하면 더 천천히 움직인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거는 그냥 몸이 그래. 그래갖고 무대에서 나 보면은 긴장 되게 했는데 사람들이 여유 있네 저 친구 이러거든. 긴장 엄청 한 거야. 엄청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게 이제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옛날엔 이게 좀 스트레스였거든. 남들처럼 그냥 차라리 되면은 긴장한 상태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 난 그렇게. 근데 오히려 그게 디버프가 버프로 작용된 어떤 개념이기도 해. 무대에서 긴장을 한다는 건 여러분 100명, 200명 있어도 긴장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뭐한 3,000명 있는 무대에서 서본 적도 있고 10,000명 있는 무대에서 서본 적도 있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긴장 안 되는 건안 돼. 근데 가끔 가게에서 공연할 때도 긴장할 때 있어. 진짜 뜬금없이 긴장할 때들이 있어. 긴장을 푼다. 요거 한번 이야기나 해보고 갈까? 일단 나는 긴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내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딱 최근에 제가 크게 긴장했을 때가 한번 있었죠. 준표랑 한번 저기 방시형님 공연에 초대돼가지고 두 번째 갔을 때였어요. 그때 맛을 보시는 분 중에 김태희 씨랑 B 씨 이렇게 계셨어요. 긴장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게더 크잖아. 저는 긴장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어쨌든 쟤들도 똥 싸고 오줌 쌀 텐데 나랑 다를 게 뭐냐? 쟤들도 밥 먹고 똥 싸는 게 똑같는데 나랑 다를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한다. 근데 그런다고 긴장 풀리진 않아. 그냥 청심만 드세요. 사실 그게 제일 좋아. 그나마 그게 가장 좋은 처방이 아닐까. 이거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생겨. 내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봤는데 딱 무대에 섰는데 내가 쟤들보다 못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역풍 오거든? 역풍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나는 그렇게 풀긴 해요. 간혹 중요한 무대 올라갈 때는 청심만 먹어. 솔직히 말해서 효과는 잘 모르겠어.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 플라시버라 그러나? 뭔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정안 되면 그냥 긴장해버려. 긴장한다고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긴장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맛을 보여주러 왔다고 즐겁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긴장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 무대를 종결시키겠다. 내가 오늘 니들 오줌지리게 해줄게. 내가 오늘 이 무대 씹어먹고 간다. 뭐 이런 마인드가 살짝 어렴풋이 깔려서 그래. 이거 하면 뒤지겠지? 야, 이거 한번 탁 들어가면 애들 그냥 환호성 터지겠지? 이거 갖고 있어서 그래. 근데 사실 우리 가게에서 공연할 때도 긴장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마인드가 그래요. 야, 이걸로 한번 끝내주게 한번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어. 제가 지금 맛을 따지고 오면은 뭐 연차로 따지고 왔을 땐 거의 20년 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0년 동안 난 실수를 몇 번이나 했겠니? 20년 동안 완벽한 공연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진짜 5번도 안 될걸? 실제로 내가 와 공연 진짜 개쩌로 완벽했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막 만족했던 공연은 5번도 안 돼요. 실수에 이미 난 내성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애초에 실수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난 마술을 하거든. 빠꾸 없는 마술 같은 게 있어요 가끔. 형은 이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얘기해 줄게요. 그냥 실수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원래 마술은 그래요. 애초에 실수할 생각하면 플랜 B가 바로 짜지거든요. 실수하니까 여기서 실수는 할거 너무 뻔해서 아 이거 안 되면 그냥 이거 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A가 더잘 된다. 어차피 실수할 거라는 마인드가 너무 편해졌어 마음이. 그러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경우도 생겨. 저는 그래요. 그래갖고 플랜 뭐 C, D, E, F까지는 최대한 짜려고 하는 편이야. 어차피 나 실수할 거거든. A부터 G까지 다 준비해놓고 안 되면 이거 하지 뭐 같은 마인드로 하잖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다 완벽해질 수 있어. 어떠한 공연도 특별히 실수 없고 문제 없이 다 끝내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다만 임팩트가 내가 원하는 퍼펙트 임팩트가 안 나왔을 뿐이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고 있다니까 감사하군요. 사실 영상을 잘 볼 수 있는 건요, 여기 지금 계신 두 분 덕분입니다. 분이 열심히 편집을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